밑에 그물을 받쳐주니까 주가는 안 빠지죠. 네.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종목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이 항상 시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대부분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반대로 엄지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엄지차트는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아. 현재 에코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음질 계속 있잖아요. 네. 이제는 양지로 바뀔 듯 하잖아요. 양지로 바뀌었을 때만 매매하면 됩니다. 보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직장인 분들도 좀 많으신데 그래도 어쨌든 이 주식에서 성공하신 분 얘기를 좀 듣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좀 모셔봤습니다. 그 주식 투자 하신 지 아까 24년 5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이렇게 주식 안 했을 건데 저는 이제 지방의 대학에 평범한 대학을 나오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하는 일이 좀 잘 못 돼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아. 그다음에 카드값 네. 그다음에 은행빚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또 택시 운전도 해보고 배 타러 가보기도 하고 아 배도 타셨어요. 그다음에 또 노가다도 해보고 이렇게 좀 20, 30대 후반에 좀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하게 제가 주식을 이렇게 좀 접하다가 어떤 아는 분이 한 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된대서 제가 어렵게 노가다에서 돈 종작 돈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석 달 만에 3,5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요? 예, 그때 이제 다큰 버블이 발생할 때입니다. 네네. 2000년, 그래서 2000년. 제가 하루 일당 6만 원, 5만 원 벌고 일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당시 막 인터넷 시장에서 막 이렇게 가정에 보급될 시기인데 어떤 분이 한 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하루 노가다 하면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제가 700, 한 650만 원 잃었잖아요. 원금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벤처마킹 하고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깡통되고 그때부터 제가 꾸준하게 벌게 됐죠. 예. 아, 그러면은 보통 그 이제 어떤 슈퍼개미 분들이나 뭐 이렇게 예. 전업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초반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예. 단타를 가지고 많이들 돈을 불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100만 원 갖고 투자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3천만 원 투자했으면은 뭐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바라고 했겠지만은 100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회전율을 높여서 이제 하루에 얼마 정도 번다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원금이 작아서 제가 주로 단타를 했습니다. 단타는 주로 그 당시 기법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12% 상한가, 15% 네. 상한가 제도가 있을 때 맞아요. 그때 상한가 하루에 100개에서 한 50개 정도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상한가 기법을 일명 상따라 하죠. 네. 그것을 해서 전국에 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아, 상따로? 예. 그래서 대회 나가면 입상할 수 있는 정도,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돼서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가 한 10개월 만에 1억이 되고 네. 이제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벌게 됐죠. 아. 예. 저도 이제 그때 이제 21살 막 이럴 때니까 그때 저도 주식을 하긴 했는데 저는 가치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막 그 저 PBR, 저 PER 막 이런 거. 그랬더니 수익률이 막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저 금액도 작고. 저도 만약에 회사 다니고 또 원금이 한 1억 있었다면 저도 가치 투자 했겠죠. 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이제 데이트레이딩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데이트레이딩으로 이제 큰 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뭐 몇십 배가 불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들으면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회사원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금방 뭐 10억, 20억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데이트레이딩이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절대 쉬운 게 아니고 특히 중단기 이제 좀 길게 가치 투자는 좀 쉽습니다. 쉬운 것보다는 그래도 손실이 작게 안 나는데 단기 투자는 사고 팔고를 자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실률이 굉장히 크고 성공 확률이 100사람이 도전하면은 거의 100사람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많이 도전해 보는데 저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이렇게 해보는 것이 네.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1,000만 원, 2,000만 원 딱 넣는 순간에 돈 불리는 욕심 때문에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뭐 단타도 많이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성공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예. 아 그러면은 그 약간 성공하는 사람하고 이 실패하는 대다수의 뭐 이렇게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뭐 이렇게 뭐 본업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집중 못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운동 선수도 타고난 사람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주위에 딱 입금하고 수백억 벌었던 친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차고난 사람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노력형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한 5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를 한 10몇 년 동안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 빼고 운동하는 시간 빼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첫째는 이제 단타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타고난 사람 거의 없다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하려는 의지 그다음에 진념 특히 소액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큰 돈을 넣으면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집중해서 한 그래도 한 1년은 회복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진짜 한번 그냥 딱 한번 천만 2천만 원 넣고 뭐 수백억 되시는 분들은 예.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이제 그 친구들은 아. 천만 원이 없었죠. 아. 100, 200, 300. 아, 100으로 그렇죠. 그냥 했는데. 그렇죠. 그 친구들이 만약에 1억 투자했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 저 역시 만약에 5천만 원 1억 투자했다면은 돈 벌라고 했겠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안 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경이 좀 소액으로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도 좀 좋은 시기가 그런 2000년대 이후에 주식 붐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종목수도 많이 늘어나고 고수다 이렇게 좀 환경이 또 인터넷 환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그런 환경도 맞았지 않나 생각하고 개인들은 조금 단타 정도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주위에 보니까 너무 해가지고 단기에 손실폭이 큰 사람들을 제가 많이 겪어보니까 좀 안타깝서 그렇습니다. 예. 이 단타라는 게 사실 뭐 버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상한가 따라잡기고 예. 저도 옛날에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잘못 따라잡으면 그냥 내리꽂잖아요. 또 맞습니다. 예.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소액으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소액으로. 예, 소액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로 도전해보는 거 되죠. 네. 근데 일반인들은 5천, 3천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물리면 홀딩, 또 테마주 매매하기도 하고 어떤 방에서 이렇게 유로, 뭐 리딩 막 이런 데서 따라하다 보니까 큰 돈을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기도 어렵고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데 소액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액으로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하죠. 단타는 이제 기능을 익힌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배운다면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요리의 어떤 실력이 는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좀 큰 돈으로서 하니까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마 지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뭐 언제 되냐 그러니까 이런 네.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을 딱 하는 순간에 내가 돈 벌라는 것은 포기하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딱 마음가짐이 되잖아요. 1000만 원 딱 넣는 경우는 내가 10% 벌어서 100만 원 벌겠다는 생각하고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0%에 10만 원 벌어가 뭐하냐고 벌써 접근할 때 마인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창원에 고수들이 이제 돈을 번 친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저 주위에 보면은 큰 돈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소액으로 해서 처음에는 돈 버는 방법을 계속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수익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장기 투자도 하고 배당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이 늘어났지 우리 일반인들처럼 그냥 1억 5천만 원 갖고 단타 쳐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약간 그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 못 만든다 이게 좀 차이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것이 포인트죠.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넣으면은 수익 모델을 안 만들려고 돈 벌려고 하잖아요. 모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돈을 내가 100만 원 정도 넣으면은 1000% 해보더니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000% 낸다는 생각이 아니고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섹터, 특정한 방법을 깊이 있게 팔고 드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농구를 배운다면 처음에는 수치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만 계속 이렇게 수치를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뭐 10번 던지면 8번, 7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 개인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뉴스도 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보기도 하고 또 유로 리딩도 해보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수익 모델을 거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95%가 개인들은 통계가 이런 거로 나타납니다. 예. 아,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하는 거는 약간 농구 연습을 하는 건데 한 1000만 원으로 하는 건 바로 시합 뛰어 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팡팡 깨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스타트가 어떤 분은 저같이 저 주위에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친구들은 다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시작했고 그러니까 성공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 시작한 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깡통이고 주식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한 95%가 손실 난다 하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네.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 내가 5% 들어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금액을 좀 낮췄어. 내가 기존에 돈을 투자해 있다 하더라도 일부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순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그런 거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중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소액을 하는 거죠. 그것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은 길게 10년, 20년 보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갖고 장기 투자 해보는 거죠. 종목을 5개, 10개 분산해서. 그리고 확률이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200, 종목당 500.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보통 우리가 개인들 그 99%가 내가 퇴직금 또 뭐 이렇게 돈 모아 했는 돈 현금 가지고 뭐 2차전지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주식은 심리적으로 안 되는 게임입니다.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50백 벌면은 거의 그냥 매도합니다. 예. 수익 실현합니다. 그런데 네. 1000만 원 투자해서 200, 300 손실 나면은 손절 안 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한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좌는 계속 줄어듭니다. 100개의 계좌 정도 보면 한 95개가 계속 성질이 급한 사람은 빨리 마이너스로 가고 네. 성질이 좀 느긋한 사람은 좀 늦게 그리고 이제 우량주 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낮죠. 그리고 회전을 좀 빨리빨리 하는 종목은 한 다음에는 거의 다 빠르게 늦게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 때 조금 벌고 잃을 때 많이 잃었는데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예, 이거는 뭐 학자들이 이렇게 다 연구해서 그냥 개인들은 잃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버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좀 네. 이상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일반처럼 일반인 95%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액으로 하고 테마주 하지 말고 급등도 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5%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라 이러면 좀 막막한데 예. 지금 나 오늘부터 100만 원 가지고 할래 해보면은 예.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거나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정석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바둑은 정석을 이렇게 정석대로 두지 않으면 손실이 나. 상대편은 이기는 거. 내가 이기는 거. 저 사람이 정석대로 안 하면. 주식은 정석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1 더하기 1, 2가 되고 3도 되고 옛날에 월가에서 뭐 몇 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예, 원숭이하고 종목이 탁 원숭이가 종목 짓고 아, 네. 애널리스트 네, 전문가들이 네. 했는데 세 번인가 두 번 했는데 다 원숭이 이겼습니다. 주식은 좀 논리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식은 벤처마킹 하는 게 맞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수익 모델을 낸 사람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네. 위는 버튼도 있고 뭐 또 네. 추세를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장기 투자해서 버는 분 배당 투자해서 버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을 내가 매매를 보고 내 환경에 맞게 내가 원금이 만약 5억 10억 은퇴 자금 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 크게 성공했던 분들 그런 분들 주로 배당 투자를 많이 합니다. 배당 투자해서 1년에 뭐 10% 정도라도 10억 투자에 1억이니까 충분히 생활이 되잖아요. 네. 자, 그렇게 모델을 수익 모델을 또 이렇게 벤처마킹하고 또 내가 젊고 원금이 좀 작다. 그럼 내가 뭐 또 단타해서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요즘 각종 대회에서 네. 대회하고 나면 그 다 매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대회장 기법은 뭐 강단 기법, 신고가 기법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또 강단 기법을 벤처마킹 해본다든지 네. 이렇게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벤처마킹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또 공부를 했어. 종합지수 한 순위 한 200개 정도를 매일 종목을 보면서 어느 위치에서 상승이 나고 어느 위치에서 하락이 나고를 꾸준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렇게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성공했던 사람을 벤처마킹 또 시장에서 종목 한 200개 정도를 매일 이렇게 좀 공부해 보면서 어느 시절에 어느 위치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고 하락이 나왔는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딱 들으면은 벌써 아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은 좀 안 하는 게. 예. 네. 네. 많이 세금 많이 내고 네. 계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맞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100만 원 정도 하면은 제일 부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주위에 뭐 수많은 사람 봤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 봤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래서 특히 여윳돈 가지고 좀 이렇게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단타는 해요. 또 중단기도 진짜 원금이 좀 크다면은 진짜 잘 성공한 사람 꼼꼼하게 벤처마킹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상에는 뭐 다양한 그 돈 버는 뭐 방식들이 있을 텐데 예. 그게 뭐 나한테 맞을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씩 1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예.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이거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금액을 조금 예. 조금씩 예. 금액을 조금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당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분이 이 유튜브 다 검색하면 더 있습니다. 예. 배당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 배당 포트폴리오 다 공개해 있습니다. 야, 그런 거 보고 진짜 저 사람 3년 동안 수익률이 한 30% 20% 났네. 네. 배당도 1년에 한 10% 이렇게 8% 받네. 네. 그럼 그대로 모델 벤처마킹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자꾸 이렇게 하려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겪고 또 주식은 특히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돈 이름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 지금 뭐 전업 투자자이시고 또 데이트레이딩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모신 김에 제가 이제 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뭐 어떤 그래프나 이런 걸 좀 차트를 보면서 예. 그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 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티스라는 종목인데 차트는 볼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5일선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냥 5일선 11선, 네. 21선, 61선, 120. 120선 있는데 자, 이 평선은 그물이다. 그물. 건설 현장에서 물건이나 사람이 떨어지면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선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발 아래, 주가보다 발 아래. 그럼 5일선은 5kg 그물, 11선은 10kg 그물, 자, 21선 여기 선이 좀 굵은 건 노란 선은 네. 200kg를 견디는 그물이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60일 뭐 5kg 정도, 120일 뭐 5kg 정도 견디는 물건. 그래서 주가가 이 평선보다 그물보다 위에 있으면은 안 떨어집니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주가가 머리 위에 있다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머리에 자꾸 부딪히잖아요. 네.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공간이 열리실 때. 자, 우리 대표님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열리잖아요. 네. 예, 이런 자리가 제가 말했던 꽃길, 좋은 자리, 사거리, 스타벅스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 반대로 이렇게 여기가 짱돌이 많이 이제 위치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러니까 왼쪽 되고요. 윗편이 뭔가 예. 좀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좋은 거고. 그 꽃길. 예, 위에가 뭐가 좀 막아 있으면은. 그렇죠. 막히고 있으면 빠지고 있는 거니까. 짱돌이 날라오기 때문에 예, 좋지 않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평선들이 그물들이 발 아래 있을 때를 제가 양지 차트로 갑니다. 양지 차트. 예,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식물이 무럭무럭 자란다. 예, 손실 안 난다 뜻입니다. 네. 양지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엄지 차트입니다. 아, 햇빛 산이 딱 맞고 있네. 햇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 네. 뭐 햇빛이 이렇게 못 들어 엄지 식물이 시들시들시들 이렇게 죽습니다. 네. 자 대표님 보는 차트는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 네.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햇빛이 잘 비치고 양지 차트. 아, 좋네요. 이렇게 양지 햇빛이 비친다. 그물 공간이 있고. 그리고 계속 밑에 그물을 받쳐주니까 주가는 안 빠지죠. 네.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종목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이 항상 시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대부분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엄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엄지타트로 표현하는데 이때 양지로 가다가 다시 네. 햇빛이 안 들어오는 엄지. 자, 네. 21선 20km, 200km 그물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한번 양지가 길게 양지가 놓고 엄지가 길면은 주가가 한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엄지 차트는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아. 현재 에코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음지로 계속 있잖아요. 네. 이제는 양지로 바뀔 듯 하잖아요. 양지로 바뀌었을 때만 매매하면 됩니다. 아, 그럼 저 이평선을 뚫고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 여기서는 보면 계속 그물들이 머리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머리에 이제 발 아래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약간씩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 그물망이 잘 생기니까 주가가 안 빠지네. 실적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실적이 나쁘다가 실적이 좋아지려 하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차트만 보고 하더라도 차트에서는 매수자, 매도자, 실적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엄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양지로 바뀔 듯하면 이제 들어가면 되죠. 아, 조금 조금씩. 이제. 들어갔는데 또 음지로 바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나오고. 안 하면 되죠. 예. 네. 그러나 이제 양지로 바뀌면 아까 이런 종목 보세요. 현대일렉트리에 한번 양지로 바뀌고 나서는 계속 이 종목은 올 상반기 내내 양지로 갑니다. 네. 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력 차트라고 제가 행보하는 차트는 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행보가 이렇게 길 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 때 계력 차트. 실속이 없다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더 지켜보다가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따라가면 됩니다. 얘도 예. 약간 좀 횡보하다가 이제 뭔가 조금 바뀌네요. 그렇죠. 그물이 이제 생기네요. 왜 이제 그물들이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열리다 그죠? 네.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적을 봐야 됩니다. 대표님 실적을 우리가 개인들이 회계사도 아니고 좀 보기 어렵잖아요. 네. 딱 두 가지 세 가지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매출액이 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보면은 화면 번호 0919에서 매출이 1조 8천억, 1조 8천억, 2조 1천, 작년에 2조 7천억 이렇게 매출이 있으니까. 늘어난 거.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보면은 꾸준하게 늘어난다 그죠? 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늘어난 세 가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가 양지 그다음에 실적을 보고 매출이 매년 늘어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단기순익 세 가지 보면 되고 또 하나만 더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 종목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매출을 보면은 5조 3천억, 5조 5천억, 6조 5천억, 작년에 9조 3천억. 자, 영업이익도 2,400, 2,700, 3,700, 작년에 700, 7천억. 첫째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난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난다. 단기순이 꾸준히 늘어난다. 네. 양지에서만 하면은 성률이 개인들은 95%가 있잖아요. 그러면 70%가 수익납니다. 아, 이렇게만 해도 70%는 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얘기일 것 같은 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추세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승세라면은 네. 그럴 때 들어간다. 이건 사실 너무 쉬운 걸 수도 있는데 왜 네.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죠?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유튜브 보고 뭐 어떤 사람이 뭐 2차전 좋다 친구가 좋다 이러니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을 투자한다면은 최소한 아까 양지에서 음지하지 말고 자 내가 한번 우리 구독자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실 많이 났다. 대부분이 음지 차트에서 들어가고 지금 2차전지 다 음지로 바뀌었을 때 들어갔을 겁니다. 네. 네. 그럼 하이닉스 잘 가잖아. 양지로 바뀌었을 때 사시면은 하이닉스 앞으로 더 가잖아요. 그래서 꼭 양지 음지 구별하고 실적이 저렇게 매년 늘어나는지를 중요하다. 저것만 맞추면은 손실이 대폭 줄일 수도 있고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요 양지일 때 쭉 가다가 예. 어느 순간 또 음지로 갑자기 또 확 내려가잖아요. 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알겠는데 그 중간 딱 그 내가 투자해야 될 시점 때는 양지였는데 예. 또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보면 한번 봅니다. 에코포로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양지로 달리고 계속 갑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 고점이 이제 행성하고 네. 이제 자꾸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가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자꾸 이제 선인들이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가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네요. 머리 위에 가고 여기에 자꾸 제가 말했던 짱돌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200kg 거물이 머리 위에 있고 5일선, 11선 다 10kg 거물이 있잖아요. 여기서 매도하면 되죠. 부동산은 하고 다르게 주식은 사고 팔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단지 세금만 조금 주면 돼요. 수수료만 주면 되잖아요. 부동산 한번 사면은 많죠. 세금이 많죠. 그냥 사고 팔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 저 한국 최초로 제가 실전 아, 공매도 하셨잖아요. 원래 주택기가 원래 전공이 공매도잖아요. 그죠? 네. 우리 부동산도 뭐 아파트 하시는 분도 있고 상가 하시는 분도 있고 전공이 다르다 해서 저는 원래는 공매도가 이론과 실전은 한국의 뭐 개인적으로 개인은 최고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 이런 자리 공매도.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 아무 종목이라도 저한테 한번 종목을 물어보시면은 또 옛날 이 촬영하고 이후에 한 달, 두 달 더 보고 대장 저삼 뻥이다 아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뭐 예. 그럼 제일 쉬운 게 사실 뭐 삼성전자니까 예. 그럼 삼성전자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 아니 이거 되게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예. 말씀해 주신 게.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봉 한번 봅니다. 네. 주봉 보면은 예.
저번 뭐 약간 이렇게 양지로 달려왔는데 나쁘진 않네요. 예, 현재 네. 이렇게 왼쪽에 약간 짱돌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아, 반도체 자체가 수출도 많이 되고 실적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실적도 봐야죠. 이것도 같이 봅니다. 예, 네. 이렇게 보면서 실적이 턴되는 종목 이렇게 보고 현재 위치적으로 삼성전자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 PBR 네. 밸류 프로그램 한다고 큰 펀드라든지 큰 손들이 좀 팔고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좀 산다고 좀 밀린 종목이고 네. 이제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앞에 고점 9만 전자를 넘어간다. 한 2년 전부터 제가 삼성전자는 9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 했고 하이닉스는 15만 원이 제일 고점인데 15만 원을 넘어서 17만 원, 18만 원 간다고 한 1년 전부터 제가 했습니다. 네. 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회사들이 시총 전체 비중이 한 30% 되고 두 종목 하더라도 네. 그래서 한국 종합지수가 앞으로 2,900, 3,000 간다면은 이 종목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현재도 실적에 비해서 이 종목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M&A 종목이 낮은 거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야 되네. 그러니까 실적이 우선은 좀 한 파트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차트도 이제 한 파트인데 예. 차트가 지금 약간은 지금 그 계륵 차트로 좀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 실적이 좋으면은 좀 들고 가고 그렇죠.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정리하고. 그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음지로 바뀌면은 정리. 정리하고. 대표님 주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점 금방 네, 이해하네.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포인트죠. 네. 네. 우리가 장사하더라도 사거리 스타벅스 자리가 장사 잘 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주식. 네. 그래서 실적 보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위치가 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물리고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보면은 우상향하면서 양지가 되잖아요. 아직 양지에 계속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럼 보유면 계속 가갑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살 수 있으면 살아. 근데 사는 것은 조금 이렇게 항상 보세요. 주식은 파동을 그립니다. 약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개인들은 자꾸 따라가 살라 하는데 따라가지 말고요. 이게 하이닉스 사고 싶다 이렇게 눌러줄 때 이렇게 눌러줄 때 21선 네. 위에서 정도만 사도 좋다. 이 종목도 조금 눌러줄 때 사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물망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약간 터치할 때쯤 예. 그럴 때쯤 한 번씩 사야지 또 이것도 마음 급해가지고 지금 그래프만 보면 그렇죠. 지금 화면만 보면 사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